대구와 경북 지역 사립대학이 개교한 뒤 지금까지 횡령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금액이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A대학교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1,100여만 원을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북의 B대학교는 교직원들이 자기 자녀를 장학금 대상자로 정해 700만 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대구 경북 사립대학에서 206건의 비위가 적발돼 금액이 3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